안녕하세요. 방구석 과학자 참가자이자 고등학교 학생인 김민건입니다. 이 영상은 작품 소개, 제작 과정, 마무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제부터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작품은 장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미를 형상화하였고, 줄기, 엽꽃잎 등 다양한 부위에서 트러스 구조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제작 과정 중 1일 차에는 뼈대 제작을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이때 길이 21cm, 지름 2mm의 파스타와 다용도 순간 접착제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2일차와 3일차에는 뼈대 보강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때 말하는 뼈대 보강 작업이 바로 트러스 구조를 활용하여 더 안정적이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4일차에는 꽃잎 묘사, 줄기 제작, 암술 수술 묘사 등 다양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5일차에는 잎을 제작하여 작품을 꾸며보았고, 줄기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6일차에는 전반적인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졌고, 잎과 꽃잎을 보강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로써 구조물 제작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보고 완성도가 낮아 보여 채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일차에는 1차와 2차 채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채색 작업은 전반적으로 라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채색을 하였고, 2차 채색 작업 때는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여 채색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빅블과 과천과학관이 함께 공동 주최하는 방구석 과학자 참가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밑에 있는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스파게티 탑 챌린지를 도전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